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에 그 민물 생선인데요. 오늘 이런 거는 이것저것 다른 거 종류가 막 섞여 있거든요.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삶아서 추어탕 끓여 먹어도 되고요. 아니면은 이걸로 구워서 그거 조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도리뱅뱅이라고도 하잖아요. 그 작은 생선 조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민물 생선입니다. 이거 다 손질을 해서 줬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면 됩니다. 바로 헹궈서요. 저는 바로 사용하겠습니다. 입니다. 이 밀가루에다가 한번 다 이렇게 발라서요. 밀가루나 아니면은 녹말가루 이렇게 해서 한번 기름에 한번 구워보겠습니다. 기름을 지금 좀 넉넉하게 둘렀습니다. 고기가 한쪽이 지글지글할 정도로 굽혀야 되거든요. 녹말가루나 밀가루를 발라서 이렇게. 아, 불이 지금 좀 세졌는 것 같아서 좀 낮춰놓겠습니다. 다른 거 넣을 동안 앞에 게 너무 또 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짜잘한 생선은 그냥 통째로 다듬어서 씻어서 다 먹습니다. 한 개씩 무치니까 속이 답답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둘둘 묻혔어요. 한 개씩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바삭 끓을 정도로 구워 주겠습니다. 불을 조금 높였습니다. 좀 한참 열에 놔두면 아래쪽이 바삭하게 튀겨지거든요. 튀기듯이 구워줍니다. 머리나 지느러미 같은 게 있죠. 바삭하게 다 굽혀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드시면 그냥 그대로 다 씻혀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. 일단 건져내고요. 여기보다 조금 더 작은 후라이팬에다가 이제 양념을 해서 이제 졸여주면 됩니다. 고추장을요, 1스푼 듬뿍 넣겠습니다. 저는 고추장이 좀 매워서 제가 청양고추 뭐 따로 쓰지 않는데요. 여기 조금 매콤해야 맛있거든요. 고추장이 안 맵거나 하면 청양고추 한 몇 개만 다져 넣으면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이렇게 반반 섞어줍니다. 하나씩. 여기다 이제 진간장을 두 스푼 넣겠습니다. 물엿은 네 스푼 넣겠습니다. 좀 반질반질하고 좀 맛있게 졸여줘야 되거든요. 후춧가루 여기 작은 스푼으로 한 반 개 넣고요. 다진 마늘 이렇게 듬뿍 하나 넣겠습니다. 물 반 종이컵만 조금만 넣을게요. 졸일 때 양념이 조금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물 반 종이컵 넣었습니다. 이제 졸여주면 돼요. 이래가지고. 자, 이제 불을 켜서 이제 앞뒤로 뒤적뒤적 이렇게 양념을요, 이렇게 해서 졸여주면 돼요. 이렇게 양념에다 물을 좀 타면은 여기 있죠. 이렇게 골고루 잘 빨리 묻거든요. 그래서 양념만 조금 더 바삭 졸이면 돼요. 맨 입에 드시면 좀 짤 것 같습니다. 지글지글 지금 끓고 있는데요. 제가 통깨를 이렇게 위에다 살살 뿌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참기름을 조금만 넣겠습니다. 이게 뭐 대파나 쪽파 같은 거 뭐 초록색 있죠? 있으면 좀 뿌리면 좋고요. 저는 요거 부추 있어서 부추를 이렇게 조금 뿌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다 됐습니다. 이제 국물이 바삭하게 다 졸여졌습니다. 이렇게 하면 도리뱅뱅이 혹은 민물 생선 조림 다 됐습니다. 이대로 상에 올려서 먹는 게 더 좋습니다. 술안주도 되고 밥반찬도 되고요. 제일 작은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냥 다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. 아주 고소하고 매콤하고 맛있습니다.